커피 마셨어요? 정미 씨 주려고 산 건데.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? 제 커피 취향 어떻게 하셨어요? 친구 찬스. 이건 관장님 건데. 손님, 이건 연유와 제 정성이 들어간 연유 라떼입니다. 어때요? 맛있네요. 근데 출근이 좀 늦네요? 저 정시 출근인데요. 아, 나만 보고 싶었군요. 무슨 말씀이세요? 그럼 저 텐트 치고 여기서 오늘 잘게요. 밤 새지 뭐. 같이 자도 돼요? 무슨? 아니, 난 텐트에서 한 번도 자본 적이 없어. 어? 미국 사람. 뭐야, 왜 이래? 선크레터님, 관장님하고 다시 사겨요. 다시 사귀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처음 사귈 때처럼 하겠다, 잘 하겠다, 말은 아주 뻔지 르르르 하게 하겠죠. 근데요, 선크리에이터님, 사람 절대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. 고쳐서 쓰면 되지. 아니, 연구 결과도 있어요. 한번 헤어졌던 커플은 똑같은 이유로 또 헤어진다. 관장님은 한마디로 똥차예요. 똥차. 지금 선크리에이터님이 남자 얼굴에 눈이 멀어서 지금 그 냄새를 못 맡고 계신 거라니까요. 너무 좋은데? 얼굴 값하는 남자? 허? 절대 못 고쳐요. 전 뭐 못해서 안 하겠어요? 그러니까. 뉴큐레이터 김유석 씨, 기억해. 나 성동민은 내 욕하는 건 참아도 내 사자 새끼. 관장님 욕하는 건 참지 않아. 아까 그 여자가 우리 시안이 비주얼 디렉터예요? 아, 최다인 작가님이요? 네, 이번 차시안 씨 앨범하고 전시 디렉터 맡아주시기로 했어요. 짜증나. 왜요? 신경 쓰여요? 그럼 쓰이지 안 쓰여요? 예쁜 여자랑 내 오빠가 같이 있는데? 능력 있는데 왜 외모까지 갖춰?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면 딱 떼어놓고 싶구만. 누굴 떼어놔요? 최다인요. 관장님 퇴근하세요? 나만 퇴근합니까? 유큐, 유섭 씨, 효진 씨, 오늘 꼭 반드시 해야 할 일 남아 있어요? 안 작가님 작품 보험. 내일 해도 될 일을 오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우리 다 퇴근할까요? 오늘 고생 많았어요. 고생 많았어요. 왜요? 너무 예뻐요? 오늘은 뭘 먹여야 되나 생각한 중이었습니다. 저 배 안 고픈데요? 그럴 리가. 진짠데? 우리 오늘 드라이브 할 거예요. 좋아요. 어디로 갈까요? 제 차로 오실게요. 따라와요.